22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서천에 40cm 이상 눈이 쌓이고 세종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상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대전과 세종, 충남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 내려져 강추위는 2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과 천안 영하 12도, 대전 영하 11도, 태안 영하 6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다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4도로 영상권을 잠시 회복하겠습니다. 기상청은 수도관 보일러 동파와 빙판길 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